다육식물이라고 하면 보통 잎이 두꺼운 식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선인장도 다육식물에 포함될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. 그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. 첫 번째는 나무 형태로 생긴 나무 선인장이 있을 거고요. 두 번째에는 부채처럼 생긴 부채 선인장도 있습니다. 마지막에는 저희가 기둥 선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작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사이즈부터 큰 것은 한 10m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선인장들이 있습니다. 자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둥 선인장을 우선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.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? 전체가 약간 기둥 형태를 이루고 있죠.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지만 좀 큰 사이즈도 있을 거고요. 모두 다 이렇게 가시가 아래서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어떤 것들은 부분 부분만 아주 작은 양의 가시만 있는 선인장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부채 선인장의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. 부채 선인장 종류 같은 경우에는 수분에 조금 더 민감한 편인데요. 이런 선인장 종류들 그리고 뭐 나무 선인장 같은 것들 많이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육이 있습니다. 이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미니 알로에인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알로에 베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보실 수 있는 알로에입니다. 아, 그리고 또 제가 다음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식물은 칼랑코에입니다.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니까 어떠세요? 아주 미세하지만 은회색의 털들이 덮여 있어서 세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. 이렇게 이 식물이 어디에 포함되는 식물인지를 알면 하나하나의 특징을 잘 모르더라도 아, 칼랑코에 종류는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칼랑코에 종류들은 대부분 고온에 건조할 경우에는 응애라든지 아니면 진딧물이 쉽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진딧물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지금 여기도 이 식물도 칼랑코의 종류인데요. 이런 경우에도 사이사이에 병충해가 많이 생깁니다. 요거는 세네시오 종류예요. 세네시오 속 종류인데 세네시오라는 그 단어 중에서 어원이 되는 세넥은 노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꼭 마치 노인의 백발처럼 희끗희끗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 이유 때문에 세네시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다육의 특성을 조금만 더 나눠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알로에 종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? 시각적으로 보셔도 아, 수분이 굉장히 많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텐데요. 그런데 알로에 같이 잎사귀 자체에 굉장히 수분이 많게 보이는 이런 다육 종류들은 쉽게 토양의 가습에 무너지거나 겨울의 온도가 굉장히 낮을 경우에는 아주 쉽게 냉해를 입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또 다른 종류들도 있을 거예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, 이렇게 약간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지금 이 다육식물 보이시죠? 이런 경우에는 잎사귀 하나하나가 송이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만지면 잎이 우수수수 쏟아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. 토양의 가습 때도 이렇게 좀 쏟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 다육식물들 중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마치 연꽃처럼 생긴 종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. 자, 지금 제가 살짝 돌려서 보여드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아까 포도송이처럼 생긴 다육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물들은 잎부분이 굉장히 잘 쉽게 떨어지는 그 다육성 식물들인데요. 이런 식물들은 또 반대로 잎을 이용을 해서 번식도 굉장히 쉬운 다육식물이기도 합니다. 저희가 이 모든 다육식물을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다육을 얘기를 하면서 다육식물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